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지난주에는 그 걸어온 30년의 응답 증인, 예, 걸어온 30년의 응답 증인, 오늘은 걸어갈 30년의 응답의 약속의 시작.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지금까지 걸어온 이게 작년에 우리가 원단, 본부 원단 메시지인데 지금까지 부르셔서 걸어온 하나님의 응답의 증인이고 이제 앞으로 남은 또 우리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응답하실 것에 대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걸어갈 30년의 30년 응답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여러분 앞으로 우리 미래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남은 그 뭐 여러분 연령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또 지금 우리가 지금의 나이에 또 이렇게 계수를 해야 되겠지만 뭐 그것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이제 오늘 메시지는 앞으로 2021년 이후로 벌어질 우리가 걸어갈 삶의 응답의 시작이 뭐냐 이거죠. 물론 이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속에서 증인되도록 많이 이렇게 걸어왔다면 또 앞으로 걸어갈 응답의 시작이 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결국 우리 본부 원단 메시지처럼 결국은 우리가 2, 3, 7 영적 통신망의 구축이거든요. 통신망의 구축인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파수꾼. 이거의 포인트는 237이라는 말은 세계복음화, 선교, 우리가 다 동참할 수는 없지만 이미 와 있는 다민족과 함께 또 선교 현장을 향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기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이 부분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관계된 모든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유 빈 곳의 현장인데 다른 말로 바꿔서 하면 237 우리로 영적 의사로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을 치유죠. 치유. 이 부분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치유. 그래서 영적 의사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근본 문제 해결이고 그 근본 문제 이후에 우리 삶의 치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는 사실은 복음은 근본 문제 해결이라면 그 복음 이후에 치유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죠. 서밋 빈 곳의 현장인데 이 말은 서밋 삼중지계 대사라는 거죠. 영적 대사.
이 말은 선지자, 말씀 성취해 제사장, 우리가 하는 곳에 재앙이 무너지고 그리고 왕, 우리가 하는 곳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영적 대사라는 거죠. 영적 대사.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고 또 본부 원단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걸어갈 30년의 응답의 시작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응답 속에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고요. 237 영적 치유. 그래서 이 말을 한 번을 하면 237 그 다음에 치유. 이것은 서밋. 서밋은 렘넌트.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좀 전에 오기 전에 우리 그 이제 셋째 딸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회로 왔는데 그 셋째 딸이 뭐 청년에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든 친구 이렇게 다락방을 하러 간다 하더라고요. 그 관학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부모 심정으로는 얘가 할 일이 참 많은데 또 그 멀리까지 가야 되냐. 근데 얘가 이제 거기 다락방을 좀 하면서 또 그쪽 지역을 연결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좀 늦었다 그러길래 여기까지 제가 이제 김포에서 같이 나와서 이제 이거 메시지 하는 동안에 대중교통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제 차로 가라고 갔다 오라고. 그러면서 내가 뭔 얘기를 했냐면 아빠로서 이 차를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동역자로서 이 차를 빌려준다. 그런 경우가 종종 많았거든요. 제가 또 용돈도 필요하면 얘기해라. 아빠로서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셋째가 지금 뭐 신학교 이제 졸업반이거든요.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은 본인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가 봐요. 편입해서 이제 신학교 2년을 다녔는데 그래서 내가 동역자로서 이 차를 빌려준다. 용돈도 필요하면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서밋 삼중의 대사 서밋 중에서도 이 서밋은 우리가 물론 정상에 쓰는 부분이지만 또 한 가지는 렘넌트들이 이 서밋의 응답을 받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자녀의 렘넌트 또 우리 관계에 대한 교회 현장의 렘넌트를 놓고 도와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 걸어갈 30년의 응답의 시작은 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복음이지만 이 부분들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걸어갈 응답의 그 시작, 응답받을 수 있는 시작. 물론 지금까지도 응답하셨지만 앞으로도 우리 원단 말씀 중에 목사님이 서론에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에는 새로운 해가 밝았지만은 초불확신 시대라 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칠지 2020년에도 얼마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물론 인마일을 누리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가졌지만 저 같은 경우도 혼자 외로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지나왔잖아요. 근데 2021년에도 초불확실 시대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응답을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전문인들도 마찬가지고 엘리트 운동하는 축구 선수든 또 연예인들이든 뭐라 그래요? 하면 우리가 보면 연극을 하면 할수록 배우를 하면 할수록 운동을 하면 할수록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편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면 할수록 무대 쓰면 쓸수록 더 긴장되고 어떨 땐 더 자신이 없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다 할지라도 2021년 또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 속에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그 응답의 시작이 뭐냐 할 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이 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죽음도 어떤 문제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절대 언약. 이게 아무도 말할 수 준비된 절대 언약.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러분 시편에도 보면 부모는 그 자식을 버릴지라도, 부모가 아무리 자식에게 여러 가지 도와주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약속된 자녀에게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약속된 능력이 있어요. 이걸 다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면서 누려야 될 응답의 시작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원단 말씀으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벌려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 부분들은 이 원단 메시지 부분들은 시편 81편의 배경과 그 내용과 또 우리가 어떻게 대교구가 적용해야 될 부분들은 1월 24일 날 대교구 원리스 세미나 때 유튜브를 통해서 그 메시지 전달될 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정말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이번 주 그 주일 메시지도 보면 서론 부분에 보면 237 파수꾼의 부분 서론 부분에 보면 제일 많이 강조되는 것이 우리 목사님 통해서 늘 강조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 제일 강조돼요.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사실 우리가 은행에 우리 돈이 얼마만큼 얼마 들어가 있는지는 우리가 그 알잖아요. 알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알지요. 알고 또 고백도 하죠. 근데 실제 얼마만큼 우리가 누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와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꺾으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를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는 이 축복,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영혼, 정신, 마음, 육신까지 힘을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믿지만 얼마만큼 믿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더 메시지 내 입을 크게란 말은 믿음의 크게. 그 청년부에 보니까 그 밤에 그 우리 정성 목사님이 뭐 이렇게 사닥다리 라디오로 이제 유튜브로 하는데 아주 이렇게 DJ식으로 해서 잘 하는데 그 청년 하나가 이제 이렇게 뭐 뭘 하나 이렇게 올렸더라고. 올렸는데 뭐냐면 목사님 제가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하라는데 어느 정도 입을 크게 벌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을 크게 벌리면 찢어지니까 그 입 닥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의 입을.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목사님이 늘 강조하셔요. 믿음.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잖아요. 그러면서 서론 부분에 얘기하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문제와 사건이 확 터지면 힘들잖아요. 그럼 믿음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흑암과 문제만 사로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얼마만큼 누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응답 이전에 영적 상태 그리고 환경의 어떤 변화 이전에 어떤 누림 그리고 정말 열매 이전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것, 또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시간이 가능하면 좀 이렇게 그 50분 안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절대 막을 수 없는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면 절대 언약인데, 이 절대 언약은요, 여러분 잘한 것처럼 준비된 절대 언약을 알잖아요. 오늘 보면 영세전에 감춰졌다 그러잖아요.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영세전. 자, 이거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는데 이걸 왜 몰랐을까요? 우리가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 보면 참 부러워요. 물론 삶의 경험은 없지만 이런 메시지를 듣는 자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사역 한 7년 할 때 참 이걸 많이 외쳤는데, 여러분 이 영세전에 감춰졌는데 우리는 몰랐잖아요.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났다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나타났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 절대 언약은 여러분 잘하는 것처럼 이 약속을 붙잡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것이다. 불신앙을 꺾을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처럼 그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모든 재앙으로부터, 저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그 피를 볼 때 멸망의 사자 흑암은 거기를 건들지 못하고 패스 오버한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다. 이사야 7장 13절 말씀처럼 아무리가 죄로 포로됐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실 때 그 포로로부터, 그 속국으로부터, 그 노임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 거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메시지는 본부 원담 그 저기 일부 메시지 보니까 운명을 바꿔버리는, 다시 말하면 운명으로부터 해방, 운명의 틀 치유죠, 치유. 그리고 가문의 모든 문제로부터 바꾸는 답.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싸워야 되냐면, 지금은 그런 게 안 통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형제의 강이라고 하는 그런 그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분들은 딸이든 막내든 다 포기하고 장남이 공부 잘하면 장남에게 올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장남이 좋은 대학 가서 그러면 다 프레카드 붙이고, 판사가 됐어요. 붙이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개천에서 뭐였다고요? 용났다는 거잖아요. 요즘은 뭐 그렇게 그게 드물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문이 전혀 명문 가문이 아닌데 윤선열 검찰총장 그 가문 보니까 대단한 가문이더라고요. 그 선조 때도 보면 대부분 다 그 법조 속에서 있었고, 막 지금 말하면 검찰총장 출신들, 아버지도 보니까 연세대 교수예요. 그 가문 대대로 가문이 거의 99%가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에 따라 그렇게 열매가 나거든요. 그런데 간혹 우리 이때 보면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이 시골에서도 보면 프레가 붙이는데 그 가문 중에 어떻게 저런 가문이 저런 아이가 나올 거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는요, 운명을 바꾸고 운명의 틀을 바꾸고 치유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런 혈통으로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낳는다 그러잖아요. 복음으로 그 가문의 운명의 틀을 바꿀 만큼 앞으로 걸어갈 30년의 응답이 시작하냐면, 여러분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문과 영적인 철저한 싸움을 통해서 그 가문이 복음의 가문으로, 전도와 선교,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과 영적 의사와 서민 3중 중에 대사로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후대와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족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앞으로 더 영적 싸움의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세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원단 메시지처럼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고 우리의 보호자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절대 언약을 얼마만큼 누리냐에 따라서 동일선상이 있다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가문의 배경이 중요하겠고요, 머리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혈통으로 육전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왔다 그러잖아요. 이걸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다. 믿음의 크기, 기도의 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절대 언약, 복음이죠, 복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능력은 당연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대단한 거죠. 신분. 이 신분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의 자녀보다도 더 큰 신분이잖아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우리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 가는 곳에 재앙과 저주가 이미 무너지는 거죠. 단 운명은 바꿨는데 해방됐는데 운명의 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틀, 체질이 각인뿌리 체질과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반드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싸움했을 때까지 영적 싸움 싸우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 국민청원도 있잖아요. 지금 국민청원 보니까 뭐 난리도 막. 국민청원이 좋은 부분도 있는데요. 이 이념의 논리로 인해 가지고 막 뭐 윤석열 측, 추미애 측 해가지고 막 그냥. 근데 우리는 국민청원 안에도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있어요. 시편 103편에 보자. 만유의 정권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주의 천군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천군이요 천사라잖아요. 이 축복을 이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 믿느냐 누리느냐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절대 언약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된 능력을 얼마만큼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크기를 달라고 기도. 믿음은 잘하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좀 짧게 할게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응답이 있어요. 아무도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아무도 할 수 없는 응답. 이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로마서 8장에 보면 적신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에 끊을 수 없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라고요? 이기니라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이 언약의 백성은 세상이 감당 못한다 그러거든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죽어도 간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응답이 뭡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지금 감춰진 건데 이 영세전이고 지금 나타났어요. 지금 감춰졌다가 지금 나타난 건데 이게 뭐냐 그죠?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목사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목사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똑똑하다고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히려 우리가 불신한 가운데 있는 거, 우리가 가시밭 돌밭 가운데 있는 것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저보고 하루 종일 TV 보고 한 달 동안 놀으라 하면 못 놀겠어요. 그건 그냥 완전 미칠 것 같아요. 차라리 하루 종일 말씀 듣고 뭐 기도하고 운동하는 것이 좋고 말씀 속에 있는 거지 그 말씀의 흐름 밖에 있는 내 생활은 한 달 동안 그냥 신나게 놀으라 여행 가라 아무것도 사모를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거 완전 황폐해서 그거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근데 그냥 말씀 속에 있으라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할 수 없다니까 이거는 국회의원도 할 수 없고요 정치인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게 오직과 집중과 그리고 여기 이제 구역공간에 나와 있는 저기 구역공간 하고 있잖아요. 구역공간에 나와 있는 24 시의 237 치유 서밋 이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 그 주일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주일날 좀 조용하게 이렇게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들은 말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플랫폼 이거 하는 거 이거 준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전도위원회에서 준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공간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공간. 근데 본문이 24시라고 하잖아요. 24시. 물론 정상적인 사람은 뭐 집에서 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정말 힘든 사람은 이거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같은 경우도 정말 와서 이렇게 좀 시간도 내고 이렇게 말씀 듣고, 어떨지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니까 주일날 바빠요, 바빠. 만나고 막 바쁜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용하잖아요. 바쁠 때는 가끔 이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보니까 이런 치유, 이 부분들을 놓고 이거는 막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 그렇다면 이 오직이란 말은 여러분 잘한 것처럼 이사야 40장 31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할 때 새 힘을 얻는 거죠. 새 힘. 저도 이게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을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리잖아요. 근데 이게 설렘이거든요. 날마다 새롭다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 한 1년 사이에 이 부분에 참 힘들었어요. 그 몰랐었는데 나이가 든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늘 얘기하실, 특히 구역 권찬할 때 얘기하실 때 보면, 아, 날마다 새롭다 하시고, 지금도 청년이라고 그러시고, 청년 때 신앙이 지금이라고, 지금도 그렇다고 그러시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 그렇게 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더 말하는 날 알죠. 근데 제가 오늘 아침 묵상, 이 메시지 중에서 묵상하는 게 뭔가면, 아, 그렇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비밀만 가지고 있다면, 오직이라는 비밀만 가지고 있고, 이 집중이라는 비밀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내 속에 있는 가라지가 무너지도록, 알곡과 가라지인데, 내 속에 있는 창세기 3장의 가라지, 사단이 뿌려지는 불신앙의 가라지와 또 밖으로부터 오는 불신앙의 가라지를 벗어날 수 있다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낙심하지 않으니,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뭐라고요? 날로 새롭다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1, 2년에는 이게 많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어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달라요. 이게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들. 그래서 스가냐 4장 6절 7절에도 보면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러잖아요. 오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직을 통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말씀드렸겠지만 채우리라, 채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채워주시길,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뭐 하나님이 채워주길 원합니까? 돈요? 명예요? 권력요? 부자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나이 들면 날수록 막 설레일 것 같아요? 새로울 것 같아요? 겉사람이 후패하는데, 겉사람이 막 후패하는데 전에 같지 않은데 여러분 영혼 정신이 새로울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입을 크게 할 때 영적인 것을 채우실 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새 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래서요, 이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걸어가도 또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여호와를 앙망, 독수리 새 힘을 얻는 것처럼 청춘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많이 쉽지, 30대 40대는 그렇지 뭐 50 넘어가고 60 넘어가고 70 넘었는데도 청춘 같다 그러고 새롭다 그러고 설레인다 그러고,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누려야 되는 실제. 그래서 뭐라고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신기하죠. 이걸 다른 말로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들이 중요해요. 오직이라는 말이죠. 오직. 그래서 이 집중할 때 이 부분을 놓고 강단 말씀, 그러니까 오직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신앙.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자세거든요. 오직이란 말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 왜냐하면 거기에만 답이 있다는 거죠. 오직이란 말은 거기에만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이렇게 보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우리 그 옛날 어른들 살 때 그 아이들 보면 배고프면 이제 이렇게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누가 지나가면 그걸 막 조조조 쫓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오직이란 말은 거기에만 하나, 거기에만 답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쫓아가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정시기도든 뭐 24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어떤 것이 옵니까? 당연히 치유가 오죠. 치유가 되죠.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새 힘이 생기죠. 새 힘이. 새로운 힘이. 그리고 여기서 능력이 생긴 거죠.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능력이 생기는 거죠. 요 시간들을 잘 가지면 돼요. 그게 40일 아닙니까? 이 축복.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아무도 막 여기도 아무도 막아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오직 집중할 때 많은 치유와 새 힘과 능력이 생기고 흑암이 무너지는 거라. 그러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그렇고 대교구도 마찬가지고 237과 치유와 서밋이 237을 말하는 다민족 치유 서밋 렘넌트거든요. 이 치유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될 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놓고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현장을 놓고 자, 세 번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30년의 응답의 시작 중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인 이 복음의 언약을 날마다 더 이제 체험해 나가는 거죠. 그걸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래서요. 그 여러분 그 노래 중에서 그러잖아요. 그 벼랑 끝에 서 보면 벼랑 끝에 서 보면 우리가 이게 평범하게 사는 것이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다 그러잖아요. 한번 아팠던 분들 또 막 생의 그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불신자든 신자든 관계없이 그 자기 개인의 삶과 개인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뀌잖아요. 왜냐하면 남이 경험하지 못하는 절망과 죽음과 이런 극단적인 경우에 가본 사람이 그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이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아 결국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처럼 임마누엘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오직과 집중의 시간 24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믿는 신자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언약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거다. 이때 흑암이 무너지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때 재앙이 무너지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때 불신앙이 무너지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성령의 하나님의 재창조의 영을 이때 일어나는 것들을 누가 알겠냐 이거죠.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무릎 꿇고 24시 기도할 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처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 강건케 되어지는 축복을 누가 알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극단적인 말이 좀 그런데 하나님과 평상시에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영혼이 힘들 때 정신이 힘들 때 마음이 힘들 때 그 누구도 사단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벗어나게 안식을 줄 수 없다니까. 그런데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게 최고의 행복이라니까. 여러분 나오세요.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나오시라니까. 왜 갇혀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어차피 죽어야 되는데. 이제 바뀔 거예요. 아마 이제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고 백신도 나오고 그러니까 나오세요. 숨어 있지 말고 마스크 쓰고 쓰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어제 이제 1시에 잤어요. 1시에 잤는데 새벽 3시인가 깼어요.
갑자기 뭐 좀 열이 나는 느낌이 들고 막 그래서 이상하게 막 그래서 내가 순간 무슨 생각이 열이 나 코로나 아닌가 막 잠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또 집사님 여기서 자고 있길래 거실에 나가 소파에서 한 시간 이렇게 소파에 기대고 이렇게 묵상도 하고 기도하고 있더니 싹 사라지고 얼마나 편안하던지. 아무도 할 수 없는 응답이에요. 오직과 집중과 24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보라니까, 말씀의 성취를 체험해보라니까, 가라지를 뽑으라니까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교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대교구라는 단어를 많이 안 쓰거든요.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안 쓰는 편이거든요. 우리 교구 뭐 그렇게 많이 안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더 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학원으로도 많이 이사가고 여러분 우리 하곡로, 우장산, 하곡, 또 우장산도 새로운 전사님 바뀌셨고 하곡도 새로 바뀌었고, 그래서 2021년에 여러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의 응답을 가지고 도전하셔야 돼요. 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걸 가지고 복음의 힘을 얻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세 번째가 있는데 중요합니다. 이거 해야 되거든요. 아무도 가지 못하는 응답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거를 이게 구역 공간은 응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 이 현장이란 말은 꼭 그런 현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원한 약속 위에 간직한 것인데, 감춰진 것인데, 하나 영원한 약속이거든요. 약속, 영세전의 영원한 약속. 이게 뭐냐, 영원한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거죠. 하늘 보좌의 배경. 이제 우리가 이걸 못 누릴 때 두려운 거예요. 코로나가 두려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늘 보좌의 배경을,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때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죠.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자녀의 신분, 권세, 이 보좌의 배경을 못 누리니까 우리가 두려운 거라. 가면 얼마나 좋아요. 또 하늘 배경을 가지고 한 나라 가면 그 순간 우리가 흑암이 잡히니까 두려운 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갈 30년의 응답의 시작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체험하는 것이다. 그 속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 속에 우리에게 주신,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는, 갈 수 없는 현장을 향해서, 나의 현장과 지역 현장을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현장에 눈을 열어라.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나의 영적인 눈, 지역의 현장의 영적인 눈을 통해서 가셔야 됩니다. 우리 전사님이 간절하게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제가 그 우리 회의 때 전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간에 전사님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집사님들 남자 그 남편 성도도 있고 불신자도 있겠죠. 또 성도 중에서도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사람이 있고 안 참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힘든 사람도 있고 또 영적인 것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내는 신앙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제가 신방을 하겠다. 신방을 하되 혹시 뭐 장로님 중에서도 혹시 뭐 주간에도 시간이 있는 분은 따라 붙고, 안 되면 야간에도 해야 되겠죠. 정 없으면, 남자 사역자들이 없으면 여자 분이라도 전사님과 이 한 명 한 명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코로나가 좀 나아지면 전에 대고 하다가 말았는데 주일날이든 그런 분들 한두 명이든 다락방하고 또 평일날이라도 좀 다락방하면서 좀 도와줄 수 있도록.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남자분들은 100% 뭐라고요? 가시밭, 돌밭, 길가밭 가운데 흑암에 잡힐 수 있고 흑암의 유혹 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 말씀 듣고 싶습니다. 나 이 복음 알고 싶습니다. 나 예배 참석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없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가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남편, 성도든 집사든 불신자든 꼭 기도하면서 전사님에게, 하나님 우리 저기 전사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방 좀 받고 싶습니다.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왜냐, 아무도 가지 못하는 응답이 있는데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기도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그거 관계없어요. 명의는 명의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병원에도 보면 그 암 환자 중에서도 뭐 어느 부분에 정말 수술을 몇천 명 했고 몇 명을 치유했고 그 의사는 그 의사하고 약속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똑같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암을 수술해가지고 성공하는 확률이 높은 의사가 있거든요. 그게 명의잖아요. 명의.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복음으로 237뿐만 아니라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 의사뿐만 아니라 이 영적 대사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크기와 기도의 크기를 가지고 이 복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과 아무도 할 수 없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강단을 통해서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갈 수 없는 그 현장의 증인으로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명의라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기존 일반 교회 성도들이 그 치유할 수 있습니까? 답도 못 내잖아요. 우리는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그거 합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락방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사망 권세, 영원한 사망 권세를 무찌르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망 권세,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거든요. 권세를 이기는 영원한 권세.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율법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심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승리의 축복까지 도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앞으로 이 다가올 4차 산업의 휴증 중에 영적 문제를 치유할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영적 문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 그리고 지역 놓고 지속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다락방을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한 치유들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들은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요? 치유의 증인, 전도의 증인, 그리고 살리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도 계속 캠프도 많이 했잖아요. 전도 많이 외쳤잖아요. 근데 작년에 왜 우리에게 기회를 줬냐, 코로나를 줬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직과 집중과 24시를 통해서 복음으로 치유받고 또 복음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으로 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면 됩니다, 여러분. 결론 이제 시간을 50분을 안 넘기겠습니다.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자, 항상 질문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질문하라. 질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정말 나를 도우시고 또 인도하셨다면 앞으로 걸어갈 30년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훈련하고 계신가? 이것이 믿어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저주와 재앙을 없애는 전도 계획을 세워라. 그런데 이 전도 계획은 두 가지가 있죠. 실행하는 부분도 있겠죠. 물론 300명 영접, 300명의 복음전에서 30명 영접 뭐 그런 것도 있고 자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되거든요. 마음 먹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그 새벽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그 누가복음의 그 13장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다시 말하면 항아리 큰 항아리 속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리고 움이란 말은 뭔가 중요한 것을 숨겨놓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등불은 켜가지고 등경 위에 이렇게 두잖아요. 이렇게 호롱불 이렇게 불이 있으면 그 위에 두는 것처럼 당연히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 아니냐. 비춰서 사람 어둠을 밝히는 것이 아니겠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 축복 누리게 되어지면 그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조금 먹어도 됩니다. 기도만 하셔도 됩니다. 그럼 하나님 문을 여셔요. 전도 계획 그리고 오늘의 저주와 재앙을 없애는 성전 계획
그게 우리 본당 헌당과 그리고 1인 1구자 50만 원 미리 작정한 헌금에 50만 원을 하나님께 미리 드리는 경제응답 받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미 드린 분들은 더 드리면 되거든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의 휴증을 막는 기도 계획을 세워라.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뭐 계속 듣는 얘기잖아요. 치유 이 부분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증인을 세우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걸어갈 30년은 더 영적으로 혼탁하고 흑암과 재앙과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한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복음이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미 끝났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끝냈고 모든 문제 해결했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미션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단과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복음을 주신 거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지 이 막을 수 없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언약이 날마다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과 집중을 통해서 나를 초월할 수 있는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리고 영적인 치유와 행복과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소통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저 창세기 3장 현장을 갈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축복을 소유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대교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